우리가 활성산소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그렇죠? 성경 공부하는 데는 활성산소가 또 나와. 그러시겠지만, 자, 활성산소는 부산물로서 생기는 물질입니다. 뭐 하는데 부산물이 활성산소라고 그랬습니까? 활성산소는 어디서 생기는 부산물? 미토콘드리아. 예, 미토콘드리아. 자,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무엇을 태워서, 그렇죠, 연소시켜 가지고 이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전기 에너지. 사실 뭐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당분이라는 물질 속에 있는 전기 에너지를 이제 우리 몸이 이제 전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실 전기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양광 발전한다 그러잖아요. 태양광선을 받으면 그 태양광선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가 되는 거예요. 그 태양광선 속에는 전기가 있어. 왜? 태양광선이란 것, 광선 자체가 전기예요. 그 전기가 그 태양이라는 거리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그 전기가 이 지구까지 오는 거예요. 태양광선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1초에 몇 킬로인지 아세요? 30만 킬로. 30만 킬로인데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지구를 일곱 바퀴 반을 도는 거리가 지구예요. 그만큼 빨라요. 그만큼 사실 빠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하잘것없느냐 하면, 우리가 왜 1월 1일 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속초에 뭐 이제 동해 뭐 가서 이제 해돋이 본다고 막 사람 얼마나 많이 모여요. 근데 딱 기다려요. 와, 지금 이제 곧뜰때다 됐다. 와, 그래서 뭐 어떤 때는 30분 기다리고 그래. 아, 그래서 드디어 떴다 하면요, 그건 사실 웃기는 거예요. 해는 벌써 떴다고 얼마 전에, 예? 8분 20초 전에 벌써. 8분, 왜? 그렇게 거리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그 30만 키로, 그게 1초인데, 예, 여러분. 그러니까 태양의 위치는 이미, 예, 이미 뜬 위치인데, 빛이 우리 눈에 와서 떴다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은 8분 20초 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요, 우리가. 예. 이제. 자, 그만큼 이 빛에도 이제 속도가 있고, 이제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이 당분을 태워가지고, 그래서 당분을 태우기 위하여 산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당분 속에 전기가 들어있어요. 그 전기는 뭐냐고 하면, 당분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 만들어진 거예요?
탄산가스와 탄소와 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하고 물하고 결합한 거야. 그래서 전기가 있어야 탄소와 물이 결합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탄소는 뭐예요? 저기 숯 있죠, 숯. 저거 탄소 덩어리야. 저걸 이제 갈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탄소 입자가 되지, 탄소 가루가. 그거를 여러분 물컵에다 담고 물병에다 담고 물을 부어가지고 아무리 끓이고 아무리 흔들어대도 물과 탄소는 결합을 안 해요. 그 조금만 놔두면 뭐 이제 그래서 이제 탄소가 물에 녹은 것 같이 보여도 좀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 탄소는 가라앉고 물은 결합이 안 돼. 그러나 그 결합을 해주는 그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야. 태양에서 오는. 그래서 태양에서 햇빛을 식물의 잎사귀가 받아들여. 받아들여. 식물, 그 잎사귀에는 뭐가 있어요? 엽록소라는 게 있어. 그 엽록소가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공기 중에서 잎사귀가 흡수하는 탄산가스. 탄산가스는 CO2죠. 그러니까 탄소와 산소가 이렇게 결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이 원자가 이렇게 결합할 때 결합 에너지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게 결합 에너지가 전기예요. 그래서 이제 식물은 뿌리로부터 빨아들이는 물과 공기로부터 빨아들이는 뭐예요? 탄산가스 해가지고 탄산가스를 받아들이자마자 산소는 어떻게 해버려? 그냥 내보내고 우리는 산소 필요 없어. 그래서 그러면 우리 사람 동물들은 산소가 필요해. 그래서 식물이 내어주는 산소를 받아서 우리는 살고. 그래서 이제 이 산소가 들어오는데 그 다음에 잎사귀에서 탄소를 받아들이고 식물들은 탄소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물을 받아들여서 탄소와 물을 결합 화합을 시킨 물질을 만들어내. 그러니까 탄소와 물이 화합되면 그게 무슨 물질이 될까? 탄소와 물이 합하면 너무 쉬운 질문이야 이거. 탄소와 물이 만나서 화합이 되면 탄소와 물이 만나서 이거를 뭐요? 화합이라 그래. 네. 탄소와 물이 화합되면 뭐가 나와? 저 답이 칠판에 그대로 있잖아. 그렇지. 물을 숫자만 하면 돼. 그러니까 탄수화물 이렇게 돼.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게 탄수화물이에요. 응?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장난 같아요. 탄소는 못 먹지만은 탄수화물은 먹어. 아시겠죠? 그런데 탄수화물 중에 가장 간단한 구조가 당이라고 그런대요. 당. 응. 당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당의 구조가 조금씩 복잡해지고,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탄수화물 중에 제일, 간단한 탄수화물이, 예, 뭐냐면, 우리가 먹기도 하는 탄수화물이 뭐냐면, 탄소 하나에, 예, 탄소가 두 개, 수소는 다섯 개 있는 거. 그리고 여기 OH가 붙어. 이게 뭐게? 그게 술이야. 알코올. 그래서 알코올도 먹으면, 마시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 술 좀 마시면 뭐예요? 후끈후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이 탄소 두 개와 수소가 이제 연결이 될 때 그 화합 에너지가 전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먹으면 이제 그게 분해가 되면서 우리 몸에서는 탄소를 분리시켜가지고 탄산가스로 만들어서 밖으로 배출해버리고, 그렇죠? 물은 물대로 소변으로 나가고 하면서 탄수화물에서 남는 거는 뭐만 남아요? 네, 자, 그러면 그림을 더 쉽게 그려서 자, 이거는 파란색 물이라고 합시다. 물. 아, 그래서 이게 박스다. 이렇게 물. 아, 그다음에 탄소는 시커먼 거니까 이게 탄소다. 그래서 박스는 물과 탄소로 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이 이질적인 물과 탄소가 이 박스로 구성이 안 돼. 이 구성이 되려면은 뭐가 필요해? 에너지가 필요. 아세요? 그래서 탄수화물이야. 요게. 그래서 탄수화물은 우리가 말하는 물질은 탄수화물의 물질은 햇빛이라는 에너지를 담는 박스에 불과해. 그래서 우리는 그걸 먹으면 박스를 버리는 거야. 그리고 우리 세포 안에 남는 거는 뭐만 남게? 에너지만 남게. 햇빛만 남아요. 근데 그 햇빛이 뭐야? 전기라니까.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밥 안 먹으면 어떻게? 굶어 죽는다니까. 왜? 전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작동 안 해. 그래서 굶어 죽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저장해놨던 탄수화물까지 다 소모하고 나면 그때는 죽어버려요. 왜? 전기가 없었죠. 전기 없으면 죽어버려.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보면 전기 제품이야, 우리도. 전기를 가지고 살아. 자, 근데 이 전기가 필요해.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 유전자도 배워보니까 유전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뭐예요? 전자파지. 그 전자파를 뭐라 그런다? 생체 전자파. 생체 전자파 중에서 이제 파동, 전자파가 파동인데 그 파동에 여러 가지 종류의 다른 파동들이 있다. 그 파동 중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생체 전자파는 무슨 파다? 알파파다. 알파파.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물질적인 차원에서는 전기로 살아가는 게 우리예요. 전기 없으면 죽으니까. 그런데 우리 몸에 전기가 흐를 때, 전류가 흐를 때, 그 어떤 전류, 어떤 파동으로 흐르게 하느냐, 이게 우리 건강에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파동이 바로 알파파다. 자, 이게 알파파야.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매일매일 항상 가지고 사는 파가 파는 베타파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베타파가 흐르고 있을 때는 베타파하고 알파파하고 다르죠. 그렇죠? 첫째, 뭐가 달라? 네, 속도가 좀 달라요. 어느 파가 속도가 빨라요? 네, 베타파가 빠르죠. 그렇죠? 그리고 알파파는 좀 약간 베타파보다 느리고, 그 다음에 이 베타파는 상당히 까칠한 파가 많이 나오죠. 그렇죠? 여기 뭐냐면 짜증파라는 거예요. 짜증파. 아, 짜증. 아이, 짜증나. 그럴 땐 베타파예요. 아시죠? 그리고 그러면서 또 간간히 알파파 닮은 파가 나타나기도 해.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잡생각이 혼합된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또 쉬운 말로 하면 잡념파라고도 불러. 그래서 이제 잡념을 하고 있을 때는 어떤 순간은 짜증 나야 안 나요. 아, 짜증 났다가 그래도 괜찮겠지 뭐.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잠깐 생각했다가 또 짜증 나고 그래도 걱정이네. 이제 이래 가지고 복잡한 파야 배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매일매일 이 베타파를 가지고 살고 있어. 그런데 이거는 이것의 이제 특징은 에너지가 높고 빠르고 그 다음에 까칠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불규칙적이야. 알파파는 베타파에 비하면 어떻게? 상당히 부드럽고 규칙적이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몸에 이런 알파파가 흐를 때가 가장 우리 유전자들은 좋아하고 우리 유전자가 켜져야 된다면 또는 변질됐다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면 알파파가 필요하다. 그 알파파 속에서 우리 유전자들은 가장 잘 작동하고 회복하는. 그래서 알파파를 우리가 뉴스타트파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알파파. 근데 이제 이 파는 수면파라고 불러요. 여러분의 뇌에 저런 뇌파가 발생하면 여러분은 자기 싫어도 어떻게 졸려서 안 자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차를 고속도로에서 운전하고 가면서 뭐예요? 이제 델타파라고 델타파가 발생하면 자기 싫어도.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자기 싫어. 나는 깨가지고 앞으로 한 시간은 자면 안 돼. 빨리 집에 도착하고 싶은데 그래도 저 뇌파가 델타파가 되면 자야 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뇌파의 지배를 받고 산다고 말할 수 있죠.
지배야. 그래서 잡념이 들어오는 것도 내가 그 잡념을 더 이상 가지기 싫어. 그래도 잡념은 계속 나에게 내 생각으로 들어와요, 안 들어와? 들어와요. 나는 이제 그만 잡념 그만했으면 좋. 이런 생각 그만하고 좀 좋은 생각하고 싶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잡념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그 잡념을 나는 그 베타파를 이 베타파를 벗어나고 싶어. 그래도 안 돼. 왜 그럴까? 자, 우리는 뇌파의 지배를 받는다 그랬죠. 자, 그러면 잡념을 일으키는 파. 그래서 우리가 잡념을 벗어날 도리가 없다. 이 졸리는 현상을 벗어날 수가 없다. 잡념을 벗어날 수가 없다. 좀 이 잡념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런 상태를 우리는 잡념에 사로잡혔다. 사로잡혔다는 말은 뭐예요? 나는 잡념의 지배를 받구나. 그 지배, 나를 지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뇌파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 그러면, 알파,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알파파 할래. 그럼 알파파가 샥 돼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 뇌파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뇌파를 내가 바꿀 수 없으니까. 그러면, 뇌파를 바꾸는 게 뭔가를 알아야 돼. 그렇죠. 뇌파를 바꾼다. 그러면, 뇌파를 바꾼다면, 뇌파도 바로 에너지예요. 무슨 에너지? 전기 에너지예요. 그 전기 에너지를 바꿔줄 수 있는 다른, 더 강력한 전기 에너지를 받을 수가 있어. 아시겠죠? 그게 이제, 어떠냐면, 여기 보면, 이제 mind, 우리의 마음과 magnet. magnet은 자석입니다. 자석. 그래서, 이 강력 자기와 전기는 사충간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강력한 자기를 뇌에다가 줄 수 있어. 그러면 뇌 안에 흐르는 전기가 변할 수 있어. 그래서 강력한 자기파를 만들어. 여기서 정신과에서 이걸 씁니다. 이 자석이에요. 강력한 자석이고, 이 자석파, 자기파의 파장을 이제 알파파 비슷하게 만들어서 내 속으로 집어넣어 줄수 있어. 그러면 베타파가 흐르던 상황에서 강력한 전압을 줘가지고 알파파로 되면 뇌파가 어떻게? 알파파로. 와, 그럼 기분 좋아. 짜증나던 게싹 사라지고, 알파파가 되니까. 불안한 마음이 뭐예요? 편안해지고. 그래가지고, 15만 원 내면 돼. 미국에서 이제 이거 하는 정신과 의사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15만 원 주면 돼. 주고, 이제 나와서, 이제 기분 좋으면 여자들이 주로 가고 싶은 곳이 어디요? 백화점? 가서 이제,
마침 또 세일 하는데, 예. 꼭 옛날부터 사고 싶은 것이, 와, 50% 세일이야. 그러면 이제 50% 주고 이제 사잖아요. 이제 그게 여자들 돈 버는 방법이더라고요. 돈 써놓고 벌었다고 그래요. 그죠? 그것도 자기 기만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쇼핑 끝나고, 마침 볼만한 영화가 있어서 또 보고, 이제, 그래서 기분 좋게 이제 집에 들어와서 저녁 식사 간단하게 해 먹고, 이제 TV나 보다가 자려고 딱 하는데, 전화가 따르릉 왔어. 그건 누구한테 전화가 왔나? 딱 보니까, 시어머니. 그 글자를 딱 보는 순간 뭐예요? 배도버려, 배도버려.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어머니라는 네 글자는 15만 원보다 더 강하다고. 간단해. 샥. 에타파가 돼. 그러니까 이 축구 시합 뭐 이런 것도 우리 국민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아시겠죠? 예. 네. 네. 저도 이번에 요르단한테 져가지고 예. 네. 요르단 경기를 딱 그 밤 12시부터 시작하잖아요. 딱 이제 틀었어요. 이야, 그런데 시작부터 엉망진창이야. 한국 팀 엉망이야. 이게 뭐를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도 그럴 것이 체력도 딸리고 그렇죠. 막 연장전 120분간을 막 하고 막 긴장에 긴장을 하다가 그러니까 체력도 딸리고. 아이고, 이거는 보나 마나, 이거는 제가 딱 한 10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보면 유전자만 더 꺼지겠더라고.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아침 보니까 이게 형편없이 한 거야. 거기다가 이제 감독도 막 밉고 막 이래가 유전자분이 건강 상태가 얼마나 손해본지 몰라요. 요르단전 때문에. 감독 쫓아내야 되겠더라고요. 바꿔야 되겠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데, 여러분, 병원에서 이렇게 세게 탁 자기 팔을 받아서 간신히 알파파로 억지로 만들어 놨는데, 전화, 시어머니, 여기 하면 완전 베타발 확 바뀌어버려요.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는 거야. 그래서 그 베타파가 유전자를 확 바꾸는 거야. 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는 거지. 그런데, 그 시어머니라는 그 네 글자를 딱 보는 순간, 뭐예요? 영적으로 변한다고. 왜? 아직도 통화도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어떻게? 미워. 그렇죠. 그런 그 영적 그 밉다, 증오심. 그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니까 15만 원짜리 치료는 뭐예요? 간단하게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전기치료, 병원에서 해주는 전기치료보다
영적 에너지를 받는 영적 치료가 훨씬 더 뭐예요? 중요하다는 결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타트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아무리 병원에서 기계적으로 화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치료를 해도 결국 가장 중요한 치료는 영적 에너지 치료다. 그거야. 이거를 우리 현대 의학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다른 기계는 기술적으로 할 수 있지만은 우리 인간만은 기술적으로만 해결될 수가 없고 영적 에너지가 들어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책에 인간의 병은 뭐예요? 질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될 수 있다고 하는 말이 이렇게 과학적인 거예요. 과학적. 이게 종교적인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과학적이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정말 우리가 볼 때, 아, 이 말씀이 그런 뜻이었구나. 와, 그렇구나. 이거를 깨닫게 될 때, 와, 이야, 이거를 내가 못 깨달았더라면, 큰일 날 뻔 했네. 예, 네, 그렇죠. 그러면서, 참, 뉴스타트 잘했다. 예, 네. 이제 이렇게, 될 때 그 순간이 가장 강력한 치유의 순간이 된다.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을 먹었고, 그러면 탄수화물이 분해가 되면서, 물은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탄소는 탄산가스가 돼가지고, 다시 공기 중으로 나가버리고, 우리 몸 안에, 세포 안에 남는 것은 뭐가 남는다? 햇빛이 남는다. 네, 그래서 우리 세포 안에서는 항상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이 탄수화물을 태워서 에너지가 생산이 돼. 그런데 에너지 생산을 한 부산물로서 이 활성산소 또는 유해산소라는 것이 생산이 돼. 그래서 이 활성산소라는 탄수화물이 미토콘드리아도 자꾸 파괴를 해요. 미토콘드리아는 정상적으로 한 200개 내지 300개씩 세포 속에 들어있는데, 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자꾸 파괴가 돼서 줄어들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미토콘드리아에서 저 에너지가 생산되는데, 이제는 에너지 생산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잘 안 되면 어떻게 될까? 아, 기운이 없어, 기운이. 아이고, 왜 이렇게 기운이 없냐. 근데 그게 기운 없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어서 기운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 미토콘드리아 숫자 줄어서 이제 기운이 없고, 그 다음에는 또 뭐 하냐면 이 활성산소가 이 세포막을 파괴해요. 세포막을 파괴하면 세포가 금방금방 죽어. 세포가 금방금방 죽으면 노화가 촉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활성산소의 말로 미토콘드리아도 파괴하고 세포막도 파괴해서 노화를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유전자도 산화시켜. 그래서 변질시켜. 그래가지고 유전자를 변질시키니까 암이나 다른 여러 가지 유전자가 변질되어야 발생하는 여러 질병들을 활성산소가 주된 원인이다 이 말이야. 원인인데 그래서 그래서 인간은 점점 늙어가고 이제 이렇다 이거죠.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적 존재는 다 점점 소멸되게 돼 있어요. 그건 법칙이에요. 그래서 그 법칙을 열역학체 이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그 막 소멸의 법칙이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모든 것은 시간을 이길 수가 없어. 그 시간에 따라서 점차 소멸되어가는 게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물질로 창조가 되었다. 그 말을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다?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말이 물질적인 존재라는 말.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만들어지자 말자 어떻게? 소멸되게 돼 있어. 그런데 우리 인간은 딱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아기가 탁 나왔어. 그러면 아기가 그냥 서서히 한 뭐예요? 한 2, 3년 후에 소멸돼 버린다면 어떻게? 근데 아기는 소멸 안 되고 어떻게 돼? 점점 커요. 물리적 열역학 제2 법칙, 소멸의 법칙에 따르지를 않아. 그런데 아기가 금방 죽어버릴 수도 있어. 어떤 경우에 죽어? 엄마가 사랑을 안 해주면 죽어. 사랑 안 해주면 뭐예요? 면역세포 유전자 이런 게 다 꺼져가지고 면역도 약해지고 그래서 병 잘 걸리고 그래서 빨리 죽어. 그런데 뭐예요? 잘 사랑해주면 아기는 점점 어떻게 커져요. 이것은 계란이 뭐예요? 병아리가 되는 이 생명 법칙은 이 물리적 법칙에 어떻게 반대로 가요. 그러다가 점점 잘 크다가 잘 자라다가 언제부터 점점 쪼그라들기 시작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한 축구 선수들도 30살 지나면 이제 점점 이제 퇴화하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는 31살이죠 이제. 자, 그러니까 20대가 뭐예요? 제일 최고조야. 그 우리 인간 한 30 이후부터는 뭐예요? 소멸하기 시작해. 왜 그럴까? 어릴 때는 점점 자라요. 어릴 때는 다
뭐 받아, 뭐 많이 받아. 사랑 많이 받고, 예. 그리고 어릴 때는 인생의 쓴맛을 몰라.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부터는 쓴맛을 알게 돼.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싸우는 맛이 얼마나 써요. 그렇죠. 그러면서 쓴맛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죽음 쪽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나이가 더 들면 또 어떻게 돼? 이제 쓴맛, 단맛 다 보고, 이제 흥미로운 거, 재밌는 거 하나도 없어. 다 그게 그거야, 뭐. 그 인생이란 게 그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면 늙는 속도가 급속도로 빨라져요. 나이가 들어도 뭐예요? 의미 있는 거, 재미 있는 거, 이야, 내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 내가 그것만 하면 시간이 언제 가는지 모르겠는 거, 이제 그런 게 생겨야. 야, 재밌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싶고. 이제 그게 없어지면 그냥 내리막이에요. 그러니까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는데, 즉, 의미에 반응하는데, 내 삶 자체 속에서 더 이상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되면 그건 무서운 속도로. 그러면서,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 다시 내가 살아야 될 의미를 다시 찾아야 돼. 그래서 환자들에게 사람들이 병에 걸리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배경을 보면, 아이고 이래 가지고 뭐 살면 뭐 하냐 이런 마음이 들고 거기에 내가 동의를 할 때, 거기에 저항을 하지 않을 때, 예. 가장 빨리 파괴가 된다고. 그래서 이런 그 뉴 스타트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여러분이 이런 과학적 얘기나 이런 것에서도 어떤 의미를 찾아야 돼. 예. 그러면 이 활성산소, 근데 이렇게 되는가 하면 그 반대편도 보여주는 거야. 반대편은 뭐냐면 이 활성산소를 다시 해체해버리고, 쉬운 말로 해독해버리는 물질, SOD라는 물질이 생산되게 또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노화가 촉진되지 않으려면 이 SOD라는 물질이 자꾸 생산이 되면 돼. 예. 그래서 이 지금 여러분이 환자 상태에 있으면서 이 SOD가 또 계속해서 SOD를 생산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내 몸에 병이 생겼는데 거기에다가 뭐예요? 활성산소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회복될 길이 없어. 자, 그래서 이 SOD라는 물질을 잘 생산을 하려면 이 SOD를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어떻게 활발하게 활동을 해야 돼. 유전자가 활성화되려면 결국 유전자가 뭘 받아야 돼? 생기를 받아야죠. 그 생기의 본질은 알고 보니 사랑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릴 때는 귀엽고 그래서 주위 어른들이 다 사랑해주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는 뭐요? 각자 도생 이제 하게 돼. 그렇죠. 내가 직장을 얻어서 막 가니까 막 경쟁 이제 그때부터 늙는 거야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내리막이 시작하는 거지. 이제 그러면서, 야, 산다는 게 앞으로 계속 산다는 게 이렇게 살 것이냐, 이런 이제 갈등 속에서, 이제 시작하게 될 때, 여러분에게 정말 사랑을 주시고 있는 생기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는 거야, 그때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받아서 이 SOD 유전자가 켜지고, 그래서 SOD가 생산되면서 더 이상 저 활성산소가 나의 세포나 이제 유전자들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그러면서 그래서 노화의 속도가 어떻게 점점 늦춰지도록 해야 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생기야. 생기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는 그 생기를 받아야 되고, 그 생기는 사랑 속에 있는 거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렇죠? 말이라는 것은 뭐를 나타내기 위하여 하시는 거예요? 생각, 뜻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은 말씀 속에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책을 우리는 생명책이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성경 말씀도 무슨 말씀이라고 부른다? 생명의 말씀이라고 부르잖아. 예, 생명의 말씀. 예. 참.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은 바로 그 생기라는 그 영적 에너지. 사랑이라는 영적 에너지는 유전자를 켜주고 망가져가고 변질되어가는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에너지고, 이제 그걸 생명 에너지, 또는 그것은 영적 에너지, 에너지고, 그 다음에 우리 또 반대편 영적 에너지는 증오, 분노, 그렇죠, 공포, 두려움, 이런 그런 부정적 감정, 악령으로부터는 부정적 뜻, 그것을 그런 뜻, 그런 영적 에너지를 받을수록 우리의 뇌파는 베타파가 되어버려. 그래서 유전자를 더 노화시키고. 우리 세포도 빨리빨리 죽여서, 이제, 유전자도 꺼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노화를 이제 촉진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 그러면 이제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열어볼 때, 이야, 이제, 여러분이 지금까지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혹시 이 성경이 가르쳐 드리고자 하는 그 개념하고 다를 수도 있어. 이제 그것이 이제 그것을 발견해야 돼. 아, 내가 이거를 전적으로 오해했구나, 하나님을. 이제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릴 때부터 아, 빨리 교회 가야 돼. 교회 늦게 가면 하나님한테 벌 받는다고 하나님이 뭐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배웠으면 아, 오늘 교회도 가기도 싫은데 막 또 안 가면 벌 받는다 하고 막 이러니까 솔직하게 나는 하나님이 별로 뭐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그러나 가야 돼. 안 가면 지옥 가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그 무서운 하나님에게 내가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 그러면 뭐예요? 알파파가 돼야 되는데 베타파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오해를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죄가 뭐냐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죄입니다. 오해가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우상이란 게 있죠. 우상이란 게 뭐냐 하면 내가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아직 잘 몰라.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있으면서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야. 아시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봅시다. 보시면 요한복음 17장 보시면 여러분.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영생이 무엇이냐를 가르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 세상에 종교의 종류는 2천 몇백 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2천 몇백 가지의 하나님이 있다라는 얘기지. 성경은 뭐라 그래?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한 분밖에 없다. 여러분, 이슬람에서도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이슬람 신을 뭐라고 불러요? 알라라고 부르죠. 알라라는 말이 유일한 신이라는 뜻이에요. 알라. 예수님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아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영생이다. 내가 아, 이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구나. 와, 그렇구나. 이게 아직도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깨닫는 순간 캬, 내 바가 뭐예요? 옛날에는 하나님 하자 만들어도 베타파였는데 아, 이런 분이 하나님이라고? 내가 이때까지 잘못 하나님을 알고 있었구나를 깨닫는 순간 뭐예요? 뜻이 확 달라지잖아. 그러면 내 파가 확 달라져 버려. 알파파가 쫙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특히 환자들로서 유전자가 빨리 회복돼야 돼. 그렇죠? 회복돼야 되려면 계속해서 가능하면 이 베타파가 흐르는 시간을 어떻게 가능한 거부하고 알파파가 흘러야 된다. 그래서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를 습관적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교회를 옛날에 40년 전부터 다니기 시작하다가 아, 이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게 좀
싫더라고요. 지금 맛있는 반찬 냄새가 솔솔 코로 들어오는데. 하이, 그날따라 기도가 왜 또 길어, 그렇게. 이제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겠다 싶으면 저는 어떻게 결심을 했냐. 하나님, 기도하는데 정신이 집중되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일단 먹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할 수가 많아요. 여러분, 제가 특별히 뭐 장려한다는 말 아니에요. 아시겠죠? 저는 그래요. 저는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 그 뭐라 그럴까?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거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안 하면 혼난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전 못 믿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아기가 어릴 때는, 봐주잖아. 좀 어리광 부리고 막 억지해도, 봐주잖아요. 그거 안 봐주고 그러면 애가 이렇게, 지능이나 뭐 이런 발달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나는, 박사님 안 할 거야. 박사님 하면 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저는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우리가 오해하는 그 부분이 뭐냐면, 자꾸 섬기라, 바치라. 그것 때문에 제가 무신론자로 지냈거든요. 연세대학교를 댕기면서도. 그래서, 그리고 지키라는 거 안 지키면 벌 준다. 벌 준다. 그 때문에, 아유, 나는 그런 사람 싫어. 하나님이면 좀 봐주는 것도 있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성경을 배우면서 오해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 하나님의 율법. 율법이라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율법을 완전히 오해했다가, 그 오해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사람이야. 율법에 대한 오해. 자, 우리가 보통 율법, 그러면, 이 사회에서도 법, 그러면 법의 정의가 뭐예요? 법은 왜 만들어? 왜 만들어서 우리한테 줘? 공표를 해. 지키라고! 지키라고 줘. 그리고 안 지킬 경우에 법이란 건 안 지키면 뭐예요? 벌을 받게 돼 있어. 그게 법이야. 이 법에 대한 오해가 가장 심각한 오해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야.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지키라고 줬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요? 지켜야 돼. 근데 법을 안 지키면 뭐요? 벌 받는 것이 오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옛날에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법적 하나님이야. 그렇죠? 그래서 말 잘 들으면 법대로 잘 살면 다 복 주고, 법 안 지키고 네 마음대로 하면 뭐요? 벌 주고. 이렇다고 생각한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여러분, 뭐라고 말하느냐고 하면, 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일 때는 무엇에 얽매였어? 율법에 얽매였어. 자, 보세요. 그래서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어떻게? 벗어났다. 와, 이제 나는 율법으로부터 벗어났다. 세상이 180도로 돌아버렸어. 자기 평생 동안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야. 안 지켜 벌받아. 그건 당연해. 이렇게 생각했던 생각에서 뭐? 율법으로부터 뭐요? 내가 보니까 이때까지 율법에 얽매여 있었고 드디어 나는 어떻게 됐구나? 율법으로부터 뭐요? 해방됐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의 특히 로마서는 이 얘기가 주제입니다. 율법으로부터 벗어났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요거를 알아야 돼. 뭐 율법으로부터 벗어났대. 그럼 우리는 그래? 그럼 율법 안 지켜도 된단 말인가? 아, 그건 지켜야지. 이래가지고 율법으로부터 벗어났다는 말 가지고 더 혼란스러워져, 우리는. 이상하네. 하나님 지키라고 준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자, 보시죠.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율법에서부터 벗어났으니까, 이 말이에요. 이러므로, 어떻게 이제 산다?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뭐의 새로운 것? 영의 새로운 것으로. 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 율법에서 벗어나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알 때가 되었다. 근데 대개 사람들이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영으로 살게 되었다는 말 이 자체를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어. 이것만 바로 이해하면 대박이야. 올바로 이해해야 돼.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 이제 율법 안 지켜도 된대. 뭐 그러니까 뭐 기독교인이라고 뭐 술 먹고 싶으면 뭐 가끔 먹고 뭐 그래도 된다고 뭐 이런 식으로 아주 표면적으로. 그 뭐냐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라는 말을 모르고 또 율법으로부터 벗어났다는 말이 진짜 무슨 말인 줄을 모른다고. 그러면 이 말을 읽고 나면 무슨 말인 줄 몰라. 무슨 말인 줄 모르고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요 성경이 하나도 재미가 없어. 다시 보고 싶지 않아. 왜? 봐봐야 또 모르니까. 모르고 읽는다는 것이 지겨운 게 없어요. 그 저도 옛날에는 무슨 소리야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이 뭐라는 것을 새롭게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아, 율법은 내가 생각했던 그런 것이
하나님 우리 보고 지키라고 줬고 안 지키면 벌 주겠다는 그게 율법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율법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 자 여기 이제 이런 말이 하나 있습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도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 자, 있었는데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를 않았다. 이 말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십계명이 딱 있는데 뭐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사람 안 죽이면 되지 뭐. 간음하지 말라. 바람 피지 않으면 되지 뭐. 근데 쭉 읽어보면 지킬 만해요, 안 해요? 이거를 뭐 왜 어겨? 도적질하지 마. 내가 물건을 왜 훔쳐 남의 거를? 지킬만하다고. 지킬 수 있어. 뭐 천국 가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네. 왜 지킬 수 있잖아.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깨닫고 나서는 뭐라 그래?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지만 율법을 내가 들여다 볼 때까지 하나님이 율법을 주고 그 율법을 들여다 보니까 와 이거 지킬 수가 뭐요? 없네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내가 죄를 안 진 게 아니라 뭐예요? 죄를 짓고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런데 이제, 뭐, 우상숭배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 하지 말라, 해가지고, 맨 끝에 가니까, 탐내지 말지니라. 사도 바울이 그래요. 탐내는 게 죄라 그래. 십계명에서는. 그럼 탐내는 게 왜 죄예요? 내가 여러분이 나 예를 들어서 우리 동서 디스커버리 야, 차 좋다. 나도 저런 차 좀 타고 다녔으면, 하는 생각이 죄래. 그리고, 근데, 이제, 그럼 사도 바울도 옛날에 그 십계명을 다 읽어봤을 거야. 보고 어떻게 생각할게? 마음속으로 탐이 나도, 탐난다. 나도 저런 차 좀 타고 댕겼으면, 이렇게 말만 안 하면, 탐낸 것이 뭐예요?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왜? 내가 지나가는 이쁜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질을 품으면 그거는, 실제로 간음을 하지 않아도 간음한 거 벌써 마음속에서 간음했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거를 그 십계명을 도덕적으로 읽으면 지킬만 해요, 안 해요? 지킬만 하지. 근데 그거를 무선적으로 읽으면 영적으로 읽으면 그건 못 지켜. 그러니까
가능하지 말라도 지킬 수 있어 없어. 영적으로는 여자를, 하, 저런 여자하고 하룻밤 잡았으면 원이 없겠다. 그 가능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의 율법은 영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법은 영성이 아니야. 우리가 생각하는 법이 요구하는 것은 무슨 성을 요구하는 거요? 도덕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영성을 요구하는 법을 우리는 하나님의 법까지도 도덕성을 요구하는 법이라고 오해해버린 거야. 이게 이제 법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게 큰, 그래서 제가 일부 세미나 때 한두 번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지만은, 이 지금, 우리들이 그 전통적으로 그 종교 개혁, 뭐, 이제 이래서 그 유명한 그 종교 개혁자들이 다 십계명을 무슨 법이라고 가르쳐? 도덕법이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법을, 영성을 요구하는 법을 우리는 도덕적으로 보고 있다, 이 말이죠. 이제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우리가 법을 보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버리게 돼? 오케이, 지킬 수 있어. 도덕적인 사람이 되면 될 거 아니요. 그러나, 여러분, 십계명에서 줄줄줄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해놓고 맨 끝에 가서 뭐예요? 탐내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준 모든 십계명은 영적인 사람이 되라라는 영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깨달으면 뭐예요? 탐내는 것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래? 예. 그것도 죄야?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의 십계명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이 죄라는 것을 뭐예요?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십계명을 예수님 만나기 전부터 받게 안 받게? 받지. 봤는데 이런 십계명을 무슨 법으로 봐버렸어? 도덕법으로 봤어. 도덕법으로 보면 와, 탐난다. 그렇게 말만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도덕법은 무엇으로만 지키도 돼? 행동으로 지키면 돼, 행동으로. 실제로 행동을 안 하면 그건 죄가 아니라니까. 그러나 영적 법, 하나님의 법은 뭐야? 마음에 초점을 두고 요구하는 거예요. 네 마음에도 그런 마음을 품지 말라. 그러면 마음에도 내가 나는 탐안낼 거야. 나는 탐안낼 거야. 그거 웃기는 거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 이제 이 시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율법을 준 것은 왜 준 거요?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야.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야. 이렇게 되면 말이 이상하게 돼버려, 그렇죠? 이상하게 되니까 우리는 이걸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는 율법을 쓸 때 해방됐다. 이제는 성령을 받아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살게 됐다.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자 이제 봅시다. 자,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도덕적으로는 나는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법을 도덕적으로 보면 난 잘 지키고 있어. 나 죄 없다고, 죄 안 졌다고. 그러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살잖아요. 네. 난 잘 지키고 있다고. 응.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탐내고 있으면서도 탐 안 내는 걸로, 왜? 말 안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 동수 보고 나 그거 한번 타보자 이러지 않고 뭐요? 탐 안 나는 척 했으면 도덕적으로 잘 지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래서 지금요, 지금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이 다 십계명을 도덕법이라고 가르쳤어. 이제 거기서, 그래서 지금 그것은 가장 거대한 실수라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율법에 대한 확고한, 뭐예요?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나는 율법으로부터 벗어난, 이 말이 왜 도덕법이라면 벗어나면 돼요, 안 돼요? 벗어나면 안 되지. 그럼 나는 앞으로 도덕 안 지키겠다는 거네? 그런 뜻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나는 율법부터 해방됐고 이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살 수 있게 됐다. 기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미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려고 그래요. 율법은 지킬 수 없다를 말하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 한 사람, 그는 에덴의 동산의 아담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아담이 죄를 지어버렸어. 그러면 그 후손은 뭐예요? 전부 죄인이다. 왜? 죄라는 것은 유전한다요. 왜 죄가 유전해요? 하나님의 영적 그 무조건적 사랑을, 그거는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고 사단이 말하는 뭐예요? 조건적 사랑이 그게 옳다라고, 내가 조건적 사랑을 옳다라고 선택해 버리면 그 뜻이,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하고는 완전히 뭐예요? 다르기 때문에 내 유전자의 변화를 가져. 그 변화된, 변질되버린 유전자는 후손에게 전달돼야 한대. 자, 후손에게 죄가 전 유전하니까 그 유전, 죄가 유전한 사람을 우리가 죄인이라 부르거든. 그 죄인은 이제는 하나님 법 지킬 수 있어 없어? 없지. 하나님 법하고 반대니까.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은 영적으로 법을 줬는데 우리는 자꾸 뭐라 그래? 나 바람 안 피웠거든? 응? 나 사람 안 죽였다고? 나 천국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다 하게 됐다고, 유전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적인 법, 도덕적이 아닌 영적인 법이, 법은 왜 주어졌는지를 모르는 거야. 지킬 수 없는 법을 왜 줄까요, 여러분? 지킬 수 없는 법은 줘봐야 못 지키는데 왜 줄까? 여기에 이제 답이, 이거를 사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아, 이래서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거고,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준 이유가 바로 이것이구나. 이걸 깨달았단 말이야. 그게 이제 다음 절에 나와요. 자, 그 지킬 수 없는 율법이 들어온 이유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뭐를?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왜? 율법이 안 들어오면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짓는 줄을 모르는 그런, 나는 죄 안 짓고 산다고, 도덕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아무리 착해봐야 하나님의 영적 율법은 지킬 수 없다. 어떻게 탐이 안 나요? 아, 그렇죠. 아, 좋은 건데, 탐이 안 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탐 안 나. 세상에 있는 모든 이쁜 여자 다 그냥 가지면 탐 안 나? 아니죠. 탐 안 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만 탐 안 나. 응? 내 마음 속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가득해 버렸어. 그러면 뭐가 더 텁날까? 그렇죠. 그거는 우리는 지금 죽었다. 깨도 되게 안 되게? 안 돼. 그러니까 너희들은 완전히 이 율법을, 하나님이 준 율법은 십계명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요런 모양, 요 꼴로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있을 인간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래서 로마 3장에서 뭐라고 했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누굴 포함해서? 사도 바울 자기를 포함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큰일 났잖아요. 율법을 줘봐야 못 지켜. 못 지킬 수 있어야 천국 갈 자격이 있잖아.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짜 율법, 영적 율법, 도덕법이 아닌 영적 율법을 탁 줘버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 와, 이거를 어떻게 내가 지켜? 그러면 나는 가망이 있어 없어? 나는 끝났네. 이거를 깨달으라고 준 거야. 자, 보세요. 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나는 죄가 없이 잘 죄를, 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율법을 보니까 뭐예요? 내가, 내 죄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뭐예요? 이거는, 나는 죄 덩어리네. 라는 것을 깨달아라, 이 말이야. 자, 보세요. 그러면, 깨달으면 뭐 하려고? 나는 죄 덩어리라는 것을 깨달으면, 왜 하나님은 그걸 깨닫게 하고 싶을까?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거를 깨달아야 하나님이 왜 아들 예수를 보내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 우리가 죽어야 죽을 대신 죽었는 줄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하나님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 십자가에서 나 참 이해 못하겠네. 그 내가 뭘 잘못했다고? 또 뭐 이해한다 캐쌓는 교인들한테도 물어봐도 뭐예요? 어? 나는 천국, 뭐, 나는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빼먹고, 십일조도 딱딱 내고. 그래서 나는 갈만하잖아, 이제. 그리고 내보다 뭐, 봉사활동 많이 한 사람 있나. 자꾸 모든 자기의 구원의 이유를 어디다 자꾸 갖다 붙여. 나는 괜찮잖아. 나는 대충 잘 지킨다고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되는 한 그런 사람에게는 십자가를 아무리 설명해봐야 알아들을 수가 없다.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와, 나는 가망 없네. 여러분, 가망, 자, 나는 이제 죽었네? 여러분, 나는 죽었구나. 네. 그러면, 내가, 네? 제가 옛날에 천식에 걸려서, 알지만, 천식이 이제 천식, 그게 올 때는 막, 막, 숨이 차면 막, 갑자기 죽음의 공포가 확 밀려와요. 이러다 죽냐고. 그럴 때 제일 급한 게 뭐예요? 산소야, 산소. 여러분. 산소가 그럴 때 안 급하면 산소 콧구멍에 끼고 댕길 이유가 없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대충 천국 갈 수 있어. 다른 사람, 다른 교인들한테 비교하면 내가 훨씬 더 좋은 교인지. 이러고 있을 때는 숨이 하나도 안 가쁘다고. 그렇죠? 그렇죠. 우리에게 산소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산소야. 그리고 우리는 그 산소가 부족해서, 은혜가 부족해서, 지금 아무것도 몰라. 반쯤 죽어가지고, 내 정도면 뭐 갈 수 있잖아. 그게 아니야.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이, 은혜가 아니면 이제 나는 뭐예요? 끝장이야. 그거를 알게 해야 돼. 그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은 철저히 내가 잘해서 구원받는 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가 죽는, 율법을 못 지켜서 죽는 꼴을 하나님이 볼 수 있어, 없어? 볼 수 없어. 하나님, 누구도, 그 누구도,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어떤 인간도 죽을 거야. 왜? 율법 못 지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 아닌 다른 방법이 있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자, 어제, 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지만, 죄가 더한 곳에 뭐예요? 은혜가 더하다. 와, 나는 천국 갈 수 없는 존재. 로, 이 율법, 이 죄 덩어리고, 율법은 하나도 지킬 수 없는구나. 그럴 때, 산소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수록, 이제 죽음이 가까워 왔다는 것을 느낄수록, 산소를 탁 꽂으면 어떻게 돼? 와, 은혜가 이렇게 좋구나. 그 은혜가 산소란 말이야. 그래서, 자, 다시 읽읍시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하구나를 느낀 사람에게 은혜는 뭐요? 산소는 숨이 가빠 죽겠다 이제. 그것을 느낀 깨달은 사람만이 그 산소가 뭐요? 살았다. 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어떻게? 와, 이거 아니었으면 나는 뭐요? 나는 죽었어. 이 얘기야. 그래서 그러니까 율법을 못 지키니까 여러분 그 유명한 말, 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그 율법은 모든 사람의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뭐예요?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은 뭐냐고 하면 율법을 하나님이 딱 보여주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라고? 할 말이 없어. 그 율법 앞에서. 아니, 담배는 것도 죄인가? 그럼 난 죽었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입을 막고. 저는 그동안 열심히 댕겼잖아요. 이런 소리는 이제 뭐예요? 입 밖에도 낼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왜? 그런 소리를 입 밖에 내면 이게 구원을 할 수가, 하나님 구원을 할 수가 없어. 왜? 은혜가 별로 안 고마워. 왜? 내가 이 교회에 내가 한 일이, 한 게 얼만데? 그거를 싸그리 뭐예요? 그게 싸그리 없어져야 돼. 그래놓고 그래야만 내가 다시는 천국 가기 위하여 교회를 댕기는 게 뭐요? 아니라 그렇다면 와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를 이미 뭐요? 구원하셨다면 내가 이제 천국 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요? 하나도 의심할 뭐요? 여지가 없고 나는 그것을 확신하게 될 때 내 유전자가 꽉 켜진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 아무리 지켜봐야 뭐요? 안 되는데 너 지키는 거야. 안 되는, 지킬 수 없는 사람이 율법 지킬 수 있다고 지켜봐야 천국 간다, 의롭다 한다. 천만의 말씀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음란이 그 이유는 뭐냐, 왜 그러냐 하면, 아무리 지켜봐야 쓸데없다는 거는, 율법으로는 뭐요? 내 죄를 깨닫기 위하여 율법을 준 거다. 지키라고 준 게 아니다 말이야. 까불지 말하는 거요. 너희가 어떻게 율법을 지키는 거냐 이 말. 이런 목적으로 십계명을 줬다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는 기뻐요, 안 기뻐요? 훨씬 더 기쁜데 이거를 지키라는 도덕법이다 이래 버리면 십계명은 우리의 짐이야. 이 지키라 이게. 그래서 지키라고 해서 또 어느 날. 성경을 펴서 십계명을 탁 보면 또 탐내지 말라네. 그런 거 고민이 아니야. 하는 그러면 십자가 날라가 버려 안 가 버려. 그래서 이 종교 개혁자 그 위대한 종교 개혁자들이 다 개혁을 잘 해놓고. 아, 십계명에 와가지고 그걸 다 도덕법이야.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새롭게 뭐요? 아 이게 도덕법이 아니야. 그건 은혜의 법이지. 도덕적으로 조착한 사람이 되라는 법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율법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킬 수 있는 법인 줄 알고 지켜야만 천국 가는 줄 알고 그렇게 지킨 법으로부터는 나는 뭐요? 해방됐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지. 예. 그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여러분의 그 율법에. 얽매였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다. 내가 얽매였던 율법으로 벗어났다 그랬다. 그 벗어나면 뭐 내가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거요?
나를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켜서 공짜로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율법으로 사는 것보다 성령의 음성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다. 이 말이야. 나는 이 새로운 행복을 누리면서 산다. 이 나를 이렇게 그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이 지금 암에 얽매여 있고 그래. 그렇죠? 그것도 결국 이러한 구원의 확신. 아, 이게 내가 미워하지 말라는데 또 미워했잖아 내가. 이런 데 시달리지 말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건강한 사람에게도 가장 중요하지만 환자들에게는 뭐예요? 더욱더 중요해서 와 이제는 율법으로부터 벗어났구나.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제 천국 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일단 다 이루었으니 천국은 가게 돼 있는 것이구나. 그럴 때 이야 감사합니다. 이럴 때 강력한 알파파가 여러분의 뇌파를 변화시키고 그 강력한 알파파가 유전자에 들이닥쳐서 강력하게 치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 노래를 안 한 것이 시간이 강의가 너무 맨날 길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해봅시다.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율법을 줘서 이 자식들 잘 지켜? 안 지키면 혼날 줄 알아? 이런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 율법을 절대로 지킬 수 없을 만큼 망가져버린 우리도 버리시지 않고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지킬 수 없는 율법 주고, 와, 나는 완전히 망가졌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 그런데 왜 그랬어? 은혜로 구원하시기 위해.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그래, 너 죄 더 많지. 어제보다 또 생각해보니까 또 어제보다 죄 더 많지. 그럼 은혜를 더 줘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 인간의 생각은 뭐예요?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 땅 차원의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야 돼. 진짜 하늘 차원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정말 이 세상은 사실은 참 우리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이 도덕법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도덕법은 그냥 행동으로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제약하고 억제하고 그러면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우리의 본성대로 하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참 탐내지 말라는 것도 우리가 간음하지 않은 것도 간음하고 싶은 것도 탐심 때문에 하는 것이고 도적질하는 것도 탐심 때문에 하는 것이고 살인하는 것도 뭔가가 탐이 나서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고 알고 보면 탐
탐심이 모든 죄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탐내지 않도록 그 탐심이 탐심으로부터 완전히 성령을 보내서 해방시켜 주겠다는 약속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제 우리는 그 얽매였던 그 도덕법으로부터 해방하고 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그 언약, 그 법을 믿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